조금 사장님 것 같아요. 며칠 여기 계시더나? 아, 여기 옆집 사장님인지 아신 것 같고. 서로. 네. 야. 네?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이렇게. 아들. 아, 우리 아들. 직원. 아, 직원. 네. 오늘 다 오셨구나.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? 하고 있어요. 아, 누가 또 계세요? 먹어보고 가야 돼서.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래서. 좋았어. 아들은 돈가스 한번 먹어볼래? 네. 특별 메뉴잖아. 먹어봐라. 특별 메뉴니까. 현준아, 돈가스 이제 돼? 돈가스. 야, 돈가스 돼요. 돈가스 두 개하고 세계 라면 두 개. 어? 마음 대급해지네. 천천히 돼. 시간 있어. 형 돈까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 자 간다이 돈까스 돈까스 시키셨어요? 네? 네. 돈까스? 네 돈까스 시켰어 첫 돈까스입니다 이거 아 비주얼 어때요 이거? 봐봐 이렇게 하면 한번 올렸다가 그 다시 한번 뒤집을까? 지금 너무 금방 빼지 않았어요? 좀 늦까 다시? 네. 다시 이렇게? 네. 몇 번 봐서 형 튀긴 다음에 한번 빼고 두 번 튀기시면 돼요. 좀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잘해? 아니. 안 해? 아니? 아니면 어떻게? 아니 색깔이 이렇게만 되시는 것 같죠? 가게나 하실만 해요? 정육 쪽에서 조금 이제. 많이 좋아지 힘들긴 한데 그래 어 어서 오세요 식당 아유 모르겠어요 곧 등심을 기름을 길어 등심을 일단은 썰어요 이 기름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 이렇게 와 이제 눌러야지 발행 네. 발행 요거 다 썰면 된다는 거죠 예 네. 네. 이렇게 이렇게 예 네. 아유 갈비 처음 하신데 이거 저 정육을 잘라볼 일이 없죠. 나는요, 5년 그게... 동안 손을 얼마나 뺐나 몰라요. 갈비라면서. 경호야, 나 이거 빵가루지? 이거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? 집에 가세요? 그렇지, 그런데 가면 뭐 할 수 있겠네. 야. 아. 고등학교 등심 몇 인분? 2학년이요. 몇 명이야? 2학년. 몇 명이야? 알았어, 언니 금방 갈게. 등심 주세요. 등심? 600g만 줘. 600g? 바빠네 언니 바로 갈 거니까 누가 손님 와서 이해가 안 해 잠깐만 등심이면 저기 없잖아 없으면 또 삼촌 하나 있어요? 이거 그 꽃등심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? 네, 그걸 하나만 썰어 봐 옆집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? 좀더 약해, 좀더 약했어요. 이 정도? 네. 너무 없으면 또 맛없다. 이거 작아도 돼? 네, 작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드시지도 못하네.